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김장김치를 쫙 찢어봤지. 육식맨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 위에 어떤 소리 어떤 맛일지 궁금해. 홈사운드. 오늘은 바로 김장을 하는 날입니다. KT가 올해부터 기업 PR 캠페인인 마음을 담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과 활동을 만들어 나가보겠다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야, 알지? 내가 구독하고 있는데. 생애 첫 김장인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여보. 자, 약간 이렇게 묻혀주듯이, 그지? 이야, 두 번째 김치. 통삼겹 먼저. 아, 너무 맛있다, 이거. 김치 진짜, 야. 이게 깔끔하게 먹어질까, 이게? 와, 근데 괜히 육식맨님이 아니네. 최대한 따라한다고 따라했는데 육식맨님이 해주신 게 훨씬 맛있어요. 지금 턱이 아파.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김장김치를 해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진짜. 근데 비대면으로 했죠. 근데 KT에서 오늘과 같은 비대면 라이브 기술로 대학생들과 중학생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대요. 바로 랜선 야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학생분들은 등교를 못해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T가 대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과외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아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외비를 KT에서 전액 지원을 해준대요.
최고이지 않아요? 오,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밥 먹어야지, 밥. 일단 얘를 좀 잘라 먹자. 통삼겹 올리고. 와, 대박. 와, 진짜 맛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와, 근데 이거 통삼겹도 맛있는데, 아니, 김치랑 밥만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지? 너무 큰데? 몰라, 먹어. 근데 김치가 진짜 밥도둑이네. 아니, 집에서도 김장을 안 한 지 몇 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갓 담은 김치를 못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너무 맛있네? 진짜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김장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양념장이랑 절임 배추를 사면 돼. 그럼 좀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좀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부른데요? 와, 아니 이게 포만감이 장난 아니다. 이거 배추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되게 기분 좋은 포만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부른데 뭔가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는 잘 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행복합니다. 생애 첫 김장을 이렇게 따뜻해지는 뭔가 이런 캠페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좀 기분 좋고 좀 뿌듯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KT의 마음을 담다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따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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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고래. 어때요, 엄마? 맛있다. 맛있죠? 과자 같아요? 응. 손 묻는 거 싫어서요, 언니.